코로나19의 여파로 판매량이 급락했던 세계 자동차 판매가 올 하반기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1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 후 첫 번째 경영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손실 5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장중 2,450선도 돌파했습니다.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2,5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71억 원에 팔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로 나타났습니다. 쓴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판매량이 급락했던 세계 자동차 판매가 올 하반기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주요국의 최근 판매 및 생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5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판매 감소율이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자동차 판매 감소율은 상반기보다 나은 8%에서 12% 사이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18%에서 21% 줄어든 7,000대에서 7,200만 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SK바이오팜의 2분기 영업손실이 5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2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 뒤 첫 번째 경영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 2분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47.4% 줄어든 21억 원, 영업손실은 11.2% 개선된 578억 원을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지난 5월 SK바이오팜은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미국 시장에서 직접 출시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며 제즈파마슈티컬스의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 신약 솔리암페톨의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4.5배 상승한 860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5월 독일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유럽 시장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이라 전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악재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이 지속되고 수출 생산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 진단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재부는 14일 우리나라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그린북 8호로를 통해 내수 관련 지표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수출과 생산 부문에서의 부진도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장마 등에 따른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표에선 실물 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내수시장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 카드 승인액의 7월 승인액은 전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3월과 4월 각각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5.7%를 기록한 뒤 5월 5.3%로 증가 전환 후 세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은 약 12% 늘었습니다. 전달 승용차 판매 증가율 45%보단 줄었지만 이는 개별 소비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할인점의 매출액은 6.2% 감소했지만 지난 5월과 6월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 감소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정상화로 6월 감소폭보다는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산 지표 면에선 광공업 생산 7.2%, 서비스 생산업 2.2%가 각각 증가하며 전 산업의 생산 지표가 전월보다 4.2% 늘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서 4월보다 5월에서 7월이 확실히 좋아진 상황이고 이런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추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확실한 경기 반등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가하고 3차 추경 신속 집행,
한국판 뉴딜 추진 가속화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를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간만회 거래가 재개됩니다. 전날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상 처음 있는 상장 폐지 이후 거래 재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간만우는 상장 폐지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간만우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판결에 따라 간만우의 상장 폐지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간만우의 거래는 재개될 예정입니다. 유례없는 상장 폐지 후 거래 재개에 거래소는 분주해졌습니다. 거래 재개를 앞두고 기준가 산정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가 산정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부분은 정리매매 전과 후 중 어느 쪽을 반영하는가입니다. 거래소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간만우 측은 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준가 산정 공시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거래소는 또한 간만우 주주들의 소송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만우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간만우 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검토 중인 인원은 120여 명으로 이들은 다음 주 중 법무법인 선임 절차를 마친 뒤 이달 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후 거래 재개에 나서는 간만우의 거래 재개일은 오는 18일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글로벌 경기 지표 호조와 백신 기대감 등의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이어지며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장중 2,450선도 돌파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0거래 만에 상승 흐름을 멈춘 코스피는 이번 주에만 2.37% 상승한 2,407.49에 마감하며 2,400선 안착에 2년 2개월 만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64% 조정받으며 835.03에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3,327억 원, 9,489억 원씩 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 2,813억 원을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8,878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 외국인이 6,434억 원, 1,346억 원씩 매도하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제5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 전화통화를 갖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백악관과 여야의 부양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각각 0.6%씩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00만 명 아래로 내려오는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공식 등록했다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V라는 이름의 백신은 11월께 대량 생산돼 해외에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에는 임상 3상을 거치지 않는 등 안전성 등의 논란이 있지만 백신 개발 소식만으로도 기존의 코로나 충격으로 힘을 못 쓰던 업종들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모드투어, 노랑풍선 등의 여행주와 신라호텔 등의 면세 관련주, CJCGV 등의 영화관 관련주, 또 항공주 등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6월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이 월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세가 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공통 분모로 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업종, 이른바 차화전의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등의 주가 동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증시는 펀더멘탈과 주변 여건보다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순환매 과정에서 소외주의 약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15일 고위급 미중 회담 이후 순환매 과정에서 다음 주는 중국 관련 소비주가 부각될 가능성과 가격 매력도가 좋은 IT, 경기 민감 업종에 주목하자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 전용 면적 240.305제곱미터는 지난 4월 말 1층 매물이 73억 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층의 같은 평형이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종전 최고가 71억 원을 5개월 만에 2억 원 경신한 겁니다. 이는 올 들어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입니다. 한남더힐은 올해 최고가 1위부터 6위를 휩쓴 것을 비롯해 상위 30위에 13건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8%가 잘하고 있다, 65%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정평가자들은 대부분 집값이 비싸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58%가 오를 것이라 답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공공재개발에 쏠립니다. 어제 동대문구청에서 처음 개최한 설명회엔 동대문구 9개 구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서소문 이청사에서도 설명회가 열렸는데 아직은 구체적 조건이 없어 선뜻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는 구역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전농 9구역 관계자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설명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다고요. 그럼 첫째가 공기 단축이고요. 네, 두 번째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시골을 선정할 수 있는 예전 기존에 방식대로 간다고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좋아했고요. SH공사는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나 자원 조달 시 조합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려면 해당 구역을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한 뒤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건축심의를 완료한 구역은 사업 진행을 단축하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참여한 조합 중에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놓인 제기 6구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SH공사 관계자는 제기 6구역 같은 경우도 준공 시점까지 놓고 보면 공공재개발의 사업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사업장은 네. 변경이 필요하니까 일부 지연될 수 있는 점은 맞는데 네네. 분양가라든가 네. 사업 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가되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현재의 사업 구도보다는 사업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단지는 전농 8, 9, 12구역, 신설 1구역 등 아직 조합이 채 설립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다만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사나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구역별로 상세히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는 이른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며 주식시장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30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고객 예탁금도 크게 늘며 국내 증시의 끊임없이 실천이 장전되는 형국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주식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3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하루 평균 거래 대금과 비교해 무려 31% 급증한 수준입니다. 특히 매수 거래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72.8%로 이른바 동학개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 저금리 기조가 겹친 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총 33조 원어치의 주식이 거래돼 역대 최대 거래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빚투도 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7일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날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15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도 이달 들어 51조 원을 나타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또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한류하면 보통 K-팝 그리고 K-뷰티가 거론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K-뷰티 제품들의 판매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또 비대면 화장품 서비스로 K-뷰티 기업들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K-뷰티 해외 매출이 주춤하지만 지난 중국 6.18 쇼핑 페스티벌에서 한국 화장품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LG생활건강은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이 작년 행사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라네즈가 중국 티몰 메이크업 카테고리 중 톱3 브랜드로 꼽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며 K-뷰티의 건재함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한편으로 6.18 쇼핑 페스티벌에서의 선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적 판로의 어려움이 커졌지만 디지털 채널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글로벌 온라인 기업들과 연달아 손잡고 온라인 뷰티 서비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 그룹과 이노베이션 플랜트를 설립했으며 올해 6월에는 네이버 11번가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11번가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 활용해 자사 캠페인을 고도화하고 최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네이버 등과도 월 1회 이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쿠팡, 카카오와 손잡고 전용 제품을 출시했으며 무신사, 서울소토어, 텐바이텐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로 뷰티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인 맞춤형 화장품에도 집중합니다. 올 들어 업계가 주목하는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아이오페랩에서 성공적으로 런칭했으며 호주 레셔널 그룹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맞춤형 화장품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뷰티와 IT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으로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와 제품 등을 제안하는 뷰티 컨시어지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피부 측정을 통해 모바일로 피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객은 개인별 제품 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외 영토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소라수, 라네즈, 마몽드, 에뛰드, 이니스프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한편 헤라, 리어, 미장센,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등 넥스트 글로벌 브랜드의 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중화권, 아세안, 북미 등 3대 시장을 해외 사업 확대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최대 유통회사 맵그룹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고 해외 관광객 공략을 위해 올해 1월 롯데맨세점과 신규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3월 미국의 세포라 매장과 세포라닷컴에 설화수를 입점시키며 북미 시장 진출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중동과 인도까지 전 세계로 진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중동 시장에서 이니스프리 브랜드가 신규 온라인몰에 입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니스프리가 온라인 채널 입점을 통해 도약을 준비 중이며 설화수도 인도에서 온라인 채널에 입점했습니다. 1964년 국내산 화장품으로는 최초로 해외 수출을 달성한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쌓아온 수십 년간의 사업 노하우에 디지털을 입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놓고 공개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인가에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 구청장은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액션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입김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인지 추세 전환인지 자세히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낙폭이 장중에 뭐 꽤 커지기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예, 사실 이제 이런 조정은 어제 그 옵션 만기일 오후부터 좀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옵션 만기일 영향을 좀 받으면서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가 비정상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선물과 옵션의 영향을 받으면서 파생 쪽 영향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오늘 이런 움직임이 연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이제 대규모 좀 차익 실현을 했고, 역시 이제 선물 구조에서도 매도에서 이제 일부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옵션은 여전히 이제 하방쪽을 좀 견제하고 있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부분이 JP모건이 2차 전지 종목들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레포트를 좀 내면서 특히 우리 시장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황하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차익 물량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의 경계성 물량까지 같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깊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보시면은 오늘 하락한 시장은 우리 시장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좀 특성으로 좀 봐야 되고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 시장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하는 데 반해서 나스닥의 움직임이나 대만, 홍콩 증시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 있는 쪽에서의 물량 출에 의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정상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안 좋은 종목들은 경계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젠을 비롯해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실적만 발표하면 지금 계속해서 급락이고요. 코로나19 테마주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시젠이 19% 가까운 거의 폭락에 가까운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주가 흐름을 좀 따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젠은 최근 몇 달 동안 주가가 한 10배 이상 올랐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2,700억대, 영업이익이 한 1,7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액은 8배, 영업이익은 거의 한 35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인정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보면 결국은 지금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러시아 백신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백신이 출회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경계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치료제나 혹은 장비와 관련된 소모품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적 발표 동시에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실적이 따라오는 경우가 몇 종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적 대비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계리율이 실적 발표 위에 집중적으로 반영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신다면 시젠을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5일에 이제 미중 대화 있고요. 시진핑 주석 방한 11월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섹터별 순환매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보시면 이런 순환매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고요. 특히 IT 섹터 내의 주도 종목들이 순환매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JP모건 리포트에 의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급락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옵션 만기 이후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은 우리 시장 내 좀 국한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금 러시아 백신 이후에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의 모습, 특히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기존의 주도주에서도 RT 내에서 좀 압축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경기 민감주 일부가 주도세트에 편입되는 모습,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은 주도세에서 좀 멀어지는 모습, 주도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번 급락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 후에 포트를 좀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전체적으로 수급의 변화를 좀 인지하고 시장은 주도주가 압축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기존에 지금 현재 수익이 큰 종목들, 차익 실현 난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로 주도주에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시각을 좀 옮길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견진하신 게 좋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급락이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우리 시장만 글로벌 시장과 떨어져서 하락이 계속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